황희찬이 축구 선수 김진수의 결혼식 때는 축의금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빵 터졌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황희찬이 가스무살이 돼서 대표팀에 처음 왔을 때 김진수가 딱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. 황희찬은 어리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해외로 가서 결혼식에 갈 일이 없었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주위에 보통 축의금은 얼마 정도 해? 라고 물어보니 기본 3만 원이고 친하면 5만 원 정도 한다길래 황희찬은 진수 형이랑 진짜 친하다고 생각해서 10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. 황희찬은 그 후에 김진수한테 가서 정말 자신있게 형 저 축의금 얼마 냈는지 알아요? 저 10만원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요. 보통 선수들끼리는 10만원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황희찬의 말을 들은 주위 형들은 다 빵 터졌다고 합니다.